아, 그리고 저희 회비카드 돈을 그 거둘 때가 됐잖아요. 저희가 회비카드가 있어요. 정말 잘하네. 아, 정말? 지금 40만 원 정도? 남았다고? 40만 원? 네. 바닥을 드러냈네요. 많이 내가 넣은 돈이 얼만데? 그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팬텀싱어 2의 음원을 받고 있잖아요. 우리 단톡방에 사업소득 지급 대장이랑 넘겨드렸어요. 이거 이렇게 정리해? 체계적이네. 꼼꼼하다. 이게 몇 개월치예요, 그러면? 그럼 3개월치요. 이게 3개월치? 네. 3개월치인데 이거밖에 안 됐지. 이거 횡령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너 이 자식. 잠깐만. 너 이 자식. 그 정산서를 제시한다. 다 드렸잖아요. 아니, 원본을 주세요. 아, 이게 원본을 주세요. 잠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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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 아, 행사 넣었어 안 넣었어? 어? 아직 안 넣었어요. 야, 아직, 아직 안 넣었어요. 야, 아직, 야, 아직. 야, 야, 나는 돈 받으면 바로 넣는다. 제가 개인의 수익도 10분의 1을 팀 회비로 넣어요. 진짜? 네, 그렇게 해서 진짜? 팀에 이런 운영을 해야 의미를 잘 가지려고. 좀 멈추세요, 좀. 여러분. 돈을 멈추시고 제가 지금 바로 입금해 놓을게요, 지금. 저 기분 안 나쁘게 되게 재밌게 소소로 얘기한다. 아, 저희는 네네. 이제는 너무 또 가족 같아서. 네. 네. 보자 보자. 여보. 하고 있어요. 여러분 왜 이러세요 지금? 왜 불을 켜고? 왜 불을 켜고? 아 이게 이제 아니 이게 정말 힘들어요. 이게 원단위까지 계산을 해서 넣어줘야 되니까. 그 회비는 어떻게 쓰여요? 이제 음식. 먹을 때 네, 일단은 뭐 주문을 할 때 많이 하는 편이고요. 네. 예, 근데 저희가 이게 규칙이 좀 있어요. 그래서 1인이 있을 땐 쓰지 못해요. 아, 주문이 뭐예요? 중요하다. 2인 이상이 있을 때부터 쓸 수 있는데 2인 있을 때 좀 힘든 일을 한다. 둘이 대표로. 그럼 그때 조금 맛있는 걸 먹어도 돼요. 근데 이제 오늘은 네 그리고 이제 뭐 3명 이상일 때는 마음껏 마음껏 원하는 만큼.